주아야. 응. 너한테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 선주와 학생이 선동열 감독님의 손자들입니다. 손자 손녀들. 구독자 안녕하세요. 텀텀입니다. 마카오 강학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세종시고 훈련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세종 NJS 야구팀의 선수들이에요. 아, 보니까 지금 여기 특이하게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예예. 예. 어떤 선수인가요? 투수하고 외야하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서 준우승 할 때 투수로 활약을 좀 했던 선수예요. 예.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선주와 학생이 선동열 감독님의 손자들입니다. 손자 손녀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선주아입니다. 공을 잘 던진다고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 네? 투수로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볼이 빠른 것 같습니다. 볼이 빠르다? 그 다음에 재구는? 재구는 아직. 재구는 아직이고 솔직한 친구예요. 자, 타격에서의 이 부분이 장점이다. 치면 멀리 나가요. 오. 우리 이따가 승부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삼진 잡을 수 있겠어?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한단다. 몸 풀주셔. 네. 박살 내버릴 테니까 선동열의 피를 이은 선주하고 한번 캐치볼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야, 4학년이 공 저렇게 던지네. 오, 진짜 잘하네. 오, 방금 세게 던져봤는데도 공도 잘 받고. 우와! 아파. 진짜. 드디어 이제 마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우, 갱코버는 오늘 처음 잡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제구를 하네요. 주아야!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그 무등산 폭격 옛날에 그 선동열 공 낮게 싹 깔려온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저의 스윙기도 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3분의 무슨 반응하지 한번 보죠 일단. 제가 PDB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 자, 한번 던져봐, 한번 보자. 아, 어때 되겠어? 괜찮겠어? 연습구를 더 줄까? 초구에 넘어갑니다. 초구에. 이번에 노리고 있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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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5초, 5초. 에이. 와! 와, 얘. 빡빡 빡찬 볼. 오. 넣으면 된다. 어린이한테 지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선동열의 피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와, 선동열의 피를 이길 수 없답니다. 마카오랑 이제 지금부터 승부를 해볼 건데 어떤 각오로 임할 거예요? 마카오 눌러버리겠습니다. 마카오 초구에 바로 헛방맹이. 원래 첫 번째는 타격 보는 거야. 이거 던집니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야, 마카오 전혀 못 치는데? 야, 근데 저 친구 진짜 잘한다.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쳤습니다. 네, 그런데 내야 플레이로 마카오. 아, 이거 조금만 힘이 실렸으면 내야 넘기는 건데, 아, 공에 힘이 좋네요. 예. 아. 예, 마카오를 내야 뜬공으로, 그리고 통통을 무려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두 중에 그래도 어느 타자가 좀 더 괜찮았습니까? 통통.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당연한 거예요. 네, 여기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친구가 다크호스 같은 느낌이래요. 4학년에서 이제 5학년 올라갔는데, 공도 잘 던지고, 타격도 굉장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수 있어요? 네, 김낙연. 김낙연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프로동네 야구 톰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